박승재! 박승재! 일어나! 하셨어요? 저 혹시 사진 나쁜 뜻으로 속인 건 아니... 나쁜 뜻으로 속인 건 아니야. 태산아, 저기 알아. 반갑다, 친구야. 저기, 어? 계속 저기라고 할래? 연두야. 왜? 나 많이 변했어. 네가 알고 있는 10살 장태산. 그때처럼 자신만만하지도 않고, 그때처럼 정상인도 아니야. 안 변한 건 내 얼굴, 내 키, 내 목소리. 태산아, 또 하나 더 있어.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인 거. 그때 널 참 많이 좋아했었어. 그리고 지금도.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난 그때 전학 가던 날 네가 그런 말을 했어. 우린 꼭 다시 만날 거라고.
기억나? 네가 마지막 선물이라고 줬었잖아. 꽂아줄래? 아직도 가지고 있네? 난 뭐든 잘 안 버려. 턴테이블도 고장 안 났음 안 버렸을 거야. 안성기. 심신이다! 아. 권총쯤, 오케이? 남자가 이 정도 차리려는 게 쉬운 줄 아냐? 안 그래, 태산 씨? 하긴 오빠 음식 솜씨 때문에 내가 독립을 못하는 것도 있지. 제발 독립 좀 해라. 결혼을 하든가. 우리 연두가 말이죠. 어렸을 때부터 태산 씨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. 아, 이렇게 다시 만나기도 쉬운 게 아닌데 말이죠. 내가 그랬어요. 둘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. 말이 사촌 오빠지. 사실은 아빠나 마찬가지야. 외삼촌도 그렇고. 오빠 식구들이 나 키우느라고 고생 좀 했지. 아이고, 네가 웬일이냐? 네 입으로 그런 말을 다 하고. 우리 연두도 그렇고, 또 태산 씨도 그렇고, 부모 없이 외롭게 사는 처지에 서로 챙겨주면서 그렇게 지내봐요. 네.